아까 심상정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삼성 SDS가 백도안을 만들어놨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그죠? 원장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요. 예. 딥브레인은 물론 삼성 SDS 컨소시엄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올랩 시스템은 MSTR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엑셀 이런 프로그램처럼 완성된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그런 가능성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예. SDS에서 아까 개발한 게 보안 아닙니다. 담당자는 확인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제 원장께 물어본 겁니다. 예. 그 오늘 뭐 나오신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하고는 또 다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왔느냐가 이번 문제의 쟁점인데, 그죠? 그런데 심재철 의원에게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공식 자격이 있는 이상은 식은 장치를 따로 마련해서 중요한 물건을 따로 치워놓지 않은 창고지기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책임 문제인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아니 현역 의원을요, 기재부가 기재위원을 그렇게 고발할 정도면 여러분들도 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분명히 져야 될 겁니다. 그 제가 기재부 장관한테 묻겠는데요. 원장님은 어떤 책임지시겠어요? 그 재정정보원의 보안 담당자는 어떤 책임지시겠어요? 저희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누가 하고 있어 지금? 기재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예. 하고 있고, 또이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9월 27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감사관실에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